아, 저번에 부탁하실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큰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확히 어떤 거를 말해달라고 하는지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1반부터 10반까지 모든 부모님의 마음을 다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저희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3반 엄마들의 마음을 제가 급하게 몇분 거를 받은 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처음엔 좀, 재밌지만 울림이 있는 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반도 그렇지만 다른 반에도 그 어머님들이 나이 차이가 많으십니다. 30대부터 시작해서 40대, 그리고 50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걸음을 한 저희 반 엄마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어머님이십니다. 늦둥이를 보셨는데 먼저 보내고 위에 언니들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낸 글입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연세는 반백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제가 볼때 신체 나이는 지금 어머님 연세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아줌마들은 죽을 각오지만 어머님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기 50대 어머님, 아버님들 조심하십시오. 내가 잘 아는, 이건 또 다른 엄마의 글인데 그냥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잘 해주던 김치볶음밥. 너무 먹고 싶다. 우리 딸, 어디선가 살아있겠지? 꼭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100일. 밥그릇으로만 따지면 300그릇. 밥톨 쓰는 몇만 배 이상이겠지? 그만큼 그립다. 엄마 목소리 들으면서 등교하면 기분 좋고 발걸음 가볍다고 하던 우리 딸. 이제는 너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못한 지가 벌써 100일이 되었구나. 이제는 너를 학교에 등교시키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중3인 작은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갑니다. 고등학교를 가면 학교를 따라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서부터 벽에 낙서 한번 하지 않던 딸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시작한 낙서입니다. 벽을 가득 메운 낙서 속에는 놀러왔던 큰딸의 친구들의 흔적도 있습니다. 저 흔적 속에는 지금 딸아이와 함께 있는 친구들, 또 남아서 딸아이를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사를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밝은 미소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우리 딸.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먹으면 낫고, 어딘가에 베어 피가 나면 약을 바르면 낫는데,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은 뭘로 치료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들은 모두 다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처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저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찢어지고 헤어지고 너덜너덜해져 있습니다. 바로 말, 새치혀에서 나오는 말들 때문입니다.
요즘 세월호 관련해서 최고의 이슈는 슬프게도 특별법이 아니라 의사자라는 말입니다. 야당 의원이 유가족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의사자가 되는 것, 저희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의사자와 국민들이나 정치인들, 정부에서 생각하는 의사자하고는 다릅니다. 누가 하는 말처럼 저희 아이들이 그저 여행 가다가 놀러 가다가 개 죽음 당한 것으로 저희는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목숨이 모여서 정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진한 먹물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세월호 참사 전과 후를 확 가를 수 있는 그러한 진한 획을 긋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의사자 이해한 거 맞죠? 맞습니까? 저희가 돈을 바라고 얘기한 겁니까? 여기 많은 정치인들이 와 계신데요. 저희들의 그러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한 마음을 정확하게 언론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00일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면 잔치를 하는데 저희는 100일이 지났어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100일 전에는 구해지 못해서 미안하고 100일이 지난 지금은 여전히 허둥대고 있는 세상 속에 저희 아이들이 던져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마지막 힘까지 내서 내일 시청 광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저희는 부모의 마음으로 갑니다. 서로의 차이를 다 묻어버리고 오로지 가슴에 아이를 묻은 부모의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시청으로 오실 때에는 각자의 차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진 주권을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저희들의 부모의 마음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아이들이 국민이 주시는 의로운 죽음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안 되면 모레라도, 글피라도, 1년 아니라도 꼭 역사책에 저희 아이들이 정말 의로운 죽음으로 남을 수 있도록 제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곳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행진을 마치고 하룻밤을 묵어갈 광명시민체육관입니다. 이곳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문화재를 지켜보면서 잠시 쉬다가 이제 잠자리를 펴고 이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요. 박승희 기자. 네.
오늘 이곳에서 문화제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곳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제와 토론회가 원래 각각 1, 2부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방금 1부 행사가 끝났고요. 이 자리에서 유가족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유족분들은 편지에서 이 아이들의 죽음을 인하여 세월호 전과 후로가 완전히 달라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게 아이들의 죽음을 의로운 죽음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바로 내일 있을 서울 광장에 있는 촛불행진과 그리고 광화문 광장까지 국민들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부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노래 공연도 있었죠? 네. 네. 세월호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연이 이어졌고 또 유족들의 과거 발언 이야기들을 모은 동영상이 조금 전에 상영이 됐었는데요. 네. 이걸 보면서 많은 유족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난감이 교차하는. 예, 아이들의 그 학생증을 보면서 통곡을 하시던 어머니도 네. 계셨는데요. 너무 울음을 많이 이렇게 흘리시다가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부축해서 나가시는 모습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네, 그 문화제가 펼쳐지고 원래는 2부 행사가 또 있었죠? 네. 네, 어떻게 됐나요? 네, 원래 2부에서 그 세월호의 특별법을 비판하는 오해들을 해명하는 그런 연극과 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그런 대토론의 시간이 예정돼 네. 있었는데요. 유가족분들의 몸 상태와 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2부 일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급작스럽게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일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내일 일정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 광명시민체육관을 떠나서요. 그리고 서울 구로를 거쳐 오후 1시 넘어서 국회의사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유족들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네. 네. 이후에는 함께, 예, 네. 그분들과 함께 서울역을 지나서 이제 서울광장으로 예, 서울광장으로 가서 세월호 100일 추모 음악회를 함께 그 참석을 하게 되시고요. 이후엔 네. 또 광화문 광장까지의 행진이 계획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박 2일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이하는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첫째 날이 지금 저물어 갑니다. 네, 지금 저희 뒤를 보시면은 네, 유가족들이 잠자리를 펴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됐는데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진도체육관에서 이렇게 잠자리를 펴고 누우셨었는데 100일이 지난 지금에도 네. 현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오마이TV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도보 행진을 생중계로 보내드렸습니다. 내일도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